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유혹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뭐 여성분 혹은 관심 있는 남성분이 계신가요? 그분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뭐 진정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진정성을 잘 포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고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감명 깊게 읽었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가지 전략, 유혹의 24가지 전략 중 첫 번째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유혹의 절대 기술 첫 번째,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나 유혹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과연 유혹을 당할지 안 당할지 이거를 구분하는 작업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혹을 당할 만한 사람이어야지 유혹을 하는 거지, 애초에 뭐 정말 지나친 철벽, 뭐 유혹을 당할 여지가 없는 이런 사람을 막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유혹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혹은 유혹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신다면은 이 사람이 과연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죠. 또 단순하게 뭐 그냥 뭐 이 사람이 뭐 정말 마음에 안 들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는 꼭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이 책에 따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유혹의 대상으로 정해 시간을 낭비하며 쫓아다닐 여유가 없다. 이런 점에서 누구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유혹의 대상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유혹의 과정과 전술이 결정된다. 얼굴이 아름답다고 해서, 음악적인 취향이나 인생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질이 낮은 유혹자는 그런 것만 따져 대상을 결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유혹자는 외향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곧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만을 공략한다. 즉, 진정한 유혹자는 자신에게 없는 특성을 지닌 대상을 선정한다. 무슨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그렇죠? 가장 소중한 건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렇게 뭐 딱히 유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그걸 그 사람을 막 유혹하려고 시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막 유혹의 대상으로 정해서 시간을 낭비하면 쫓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유혹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뭐 마음에 든다 혹은 뭐 이 사람을 뭔가 뭐 꼬시고 싶다, 유혹하고 싶다 뭐 이럴 때는 뭐 이 사람이 얼굴이 예뻐서, 뭐 얼굴 잘생겨서, 뭐 음악적인 취향이나 혹은 뭐 인생관이 비슷해서 뭐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의 호감을 느끼고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이런 것만 보고 이 사람을 유혹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낮은 유혹자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질이 높은 굉장히 그 하이클래스 유혹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정한 유혹자들은 자신에게 없는 특성을 지닌 대상을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는 좀 다르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로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을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죠. 뭐 머릿속으로 뭐 계산해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좋고 이렇게 저래서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 마음이 너무 주체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이제 유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혹자들은 좀 다르죠. 그럼 유혹의 대상을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유혹의 대상을 선택할 때는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어떻게 유혹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을까? 먼저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취하는 반응이나 태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지 말고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나 태도, 즉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한다든지 아니면 버럭 화를 낸다든지 하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반응이나 태도는 상대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쉽게 유혹하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 사람은 좀 내가 유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상에게만 접근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은 피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전략이 뭐 현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유혹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유혹해보려는 그런 시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의 과정에서 더 큰 흥분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를 면밀하게 관찰해서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취하는 반응이나 태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지 말고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반응이나 태도에 신경을 써보라는 겁니다. 얼굴을 붉힌다든지 얼굴을 붉히면 수줍어한다든지 뭐 버럭 화를 내는 모습 이런 것들에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감정에 뭔가 변화가 일으키는 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나한테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꼭 내가 이 사람 좋아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 사람을 유혹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련한 사냥꾼은 쉽게 잡을 수 있는 사냥감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에게 맞는 유혹의 대상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좀 더 만족감을 더 주는 그런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카사노바 얘기 나오는데요. 카사노바는 행복해 보이지 않거나 최근에 불행한 일을 겪은 젊은 여성들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카사노바는 그런 여성들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뭐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을 유혹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보다는 좀 반대되는 이런 사람을 뭔가 유혹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보다 겉으로 내향적으로 보이거나 수줍은 듯이 보이는 사람을 유혹의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누가 접근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게으른 사람일수록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주변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죠. 네, 유혹을 좀 더 하기 쉬울 수 있다.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된 얘기긴 합니다만 자신의 뭔가 성향과 뭐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을 단순히 뭐 좋아하기보다는 나랑 성향이 반대되더라도 진정한 마음이 끌리는 사람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을 유혹해보라 라는 메시지를 이 책에 던지고 있고요. 뭐 프로이트라는 이제 심리학자죠? 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은 유혹은 일찍부터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식은 자신과 유체적으로 접촉하며 배고픔과 같은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부모에게서 유혹을 느낀다. 반대로 부모는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의 모습에서 유혹을 느낀다. 이처럼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생 동안 유혹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유혹을 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진부한 일상사에서 벗어나길 원하며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사람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사모한다. 따라서 자신과 반대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좋다. 서로 달라야만 흥미있는 긴장감이 조성된다. 프로이트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그러니까 저의 관계, 여러분들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모와 뭔가 유체적인 접촉을 하고 배고픔과 같은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과정 속에서 부모에게
강한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 역시도 아이에게서 굉장히 그런 강한 유혹을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일생 동안 유혹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가 유혹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유혹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잘생긴 분도, 정말 예쁜 분도, 정말 도도한 분도, 정말 철벽을 치는 사람도 모두가 사실은 유혹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진부한 자신의 일상사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모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반대되는 기질을 가지는 사람을 유혹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야만 흥미있는 긴장감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 유혹을 해야겠다 결심하셨다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보다는 나와 좀 반대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유혹시키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상대가 지닌 매력에 대해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이나 추적의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유혹할 경우 공연히 시간만 낭비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혹하려는 대상이 나에게서 마음을 닫고 있어, 철벽을 너무 강하게 치고 있어, 이러면은 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유혹하기보다는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다른 사람에게 쏟으라는 거죠. 굳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마음이 좀 열려있는, 최소한 굳게 닫혀있지는 않은 그런 사람을 유혹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훨씬 더 뭔가 좀 유혹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유혹을 당할 만한 사람인지부터 구분해라 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던지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유혹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은 과감히 포기하고 유혹을 당할 만한 사람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 같은 얘기인데, 뭐 굳이 안 되는 사람을 자꾸 뭐 유혹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마음 그래도 열려있는, 최소한 닫혀있진 않은 그런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혹을 당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하는 거, 바로 거기서부터 유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혹의 첫 번째 절대 기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혹의 절대 기술,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아무나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의 절대 기술, 유혹 당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술이죠.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총 24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와 같이 이런 유혹의 기술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마음을 한번 훔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저도 뭐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뭐 사랑을 하면은 거의 을의 입장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늘 마음을 끌려다니고 막 애처롭게 뭐 매달리고 약간 이랬어요, 제가 좀.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좀 잘못했구나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와닿는 부분이 많았고, 사람의 심리란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혼자 가질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요. 저와 같이 계속 함께 24가지 기술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본의 성장 읽기는 경제학자의 자기와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